그대로 만드나?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또 축사 영광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뭐 사실은 이 3.1운동이라든가 또는 건국 전후의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배우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항상 보면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고 차라리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알아서 공부를 할 텐데 특히 이제 대학을 가거나 혹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요즘에는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전교조 혹은 이제 이 계속 가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우파의 가치라는 것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착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세력들이 분열돼서 싸우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결과 어떻게 보면 87년 소위 말해서 그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87년을 지나면서 당시 민주화를 주장하던 그러니까 군부 세력 외에 YS 세력이 그전에 산업화 세력하고 일종의 이제 타협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협과 결합을 하는 과정이 저는 일종의 시대적 흐름에 순응한 시대적 흐름과 어느 정도 적응한 저는 그것이 하나의 명예혁명 같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타협하고 발전적으로 함께 한 것은 좋은데 이 이후에 역사에 대한 고찰이라든가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철학과 가치에 대한 합의점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서로 간의 분쟁과 일종의 분열이 끊이지 않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히도 한국당의 친박 비박의 분열로 저는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도 당시에 민주화라는 것은 일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냥 전개되던 것이었고 거기에 힘은 평범한 국민들의 염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배후에서 활약을 했던 이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나 소위 그 제하에 있었던 불온한 제가 볼 때는 반체제 세력들이 그들이 이제 87년 이후에 민주화에 대한 공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전유물로 만들어가면서 역사를 계속 왜곡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우파가 대한민국의 원래 헌법 가치를 잘 복원하고 이것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 우파가 87년 이후에 권력은 잡았지만 철학과 가치의 재정립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파의 철학과 가치를 정리해내서 산업화는 산업화대로 인정하고 또 민주화가 좌파의 전유물이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거기에 제가 주목을 해서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네.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독립정신과 건국 당시의 건국 이념에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그 정신의 뜻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갔을 때 저는 이후에 우리 우파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큰 족적을 나름대로 남겼던
이 산업화 세력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산업화 세력과 결합했던 우파 성향의 민주화 세력의 어떤 합일점이 저는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이승만 정신을 잘 연구하고 또 이것을 보편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이현주 TV에서도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좌파들이 북한의 정권은 마치 굉장한 항일 독립투쟁의 결성과로 선전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마치 친일 정부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그 근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북한의 초기 김일성 정부야말로 대부분이 사실은 친일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승만 정권 때 보면 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내각 대신들이 사실은 독립운동을 함께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친일파처럼 둔갑이 됐냐면 이것을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친일 세력과 결탁한 이승만의 미제 괴뢰정부다 이렇게 김일성이 교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운동권들이 계속 바이블처럼 외면서 결국 우리도 모르게 세뇌되는 상황이 왔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반박을 못했는데 저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반박도 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나 사회 지도층이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들 바쁘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3.1운동 그리고 2.8 독립선언 상해 임시정부 여기에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분명히 얘기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대한민국의 우파의 철학과 가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좀 시간 되는 데까지 듣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이 독립운동의 방향 문제를 방법론의 문제를 어떻게 그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물러날 때 상해판 독립신문에서 이렇게 이 박사를 조롱을 했습니다. 나라를 갖다가 미국에 그 팔아먹자는 논의를 제시한 것 이외에 이 사람이 독립운동이라고 대체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상해판 독립신문에 1925년 봄호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반이승만 경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박사의 독립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영훈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나타나 있는 민족주의 그 민중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주장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그 주장들의 적실성이나 타당성을 오늘 현재 측면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오늘 이용 교수님이 발표문에서 자세하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의 경우 그 이 자유의 길을 추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그 특성을 이제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신채호나 또는 뭐 박은식 이런 분들로 대표되는 이른바 이제 혁명론자들 또는 전쟁론자들 박용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런 분들의 그 성향과는 달리 이 박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자유를 강조하신 점 이런 점은 사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단계의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상의 그 자유의 그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의 자유로운 그 활용과 전개의 문제,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신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의 문제, 그리고 동시에 전제적인 정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 체제로부터의 자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자유의 문제가 대체적으로 이승만의 견제에 있어서 자유의 국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자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박사가 생각하는 자유의 견제에서 이 국제적인 측면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적인 그 이 국제적인 정치 체제와 연관을 지어서 국가의 자유 독립을 유지하는 그 문제, 동시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자유로운 통상을 전개하고 자유로운 그 이 상호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중대시키고 국가의 실력을 중대시켜서 한국의 세계적인 그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 자유를 확보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국내적인 측면에서 자유, 국제적인 측면에서 자유, 이것이 이승만의 독립 정신에 나타난, 그 이후에 독립운동 과정에 나타난 핵심적인 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용훈 교수님의 발표문에는 이 측면들이 아주 적실하게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박사가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 외교론만을 치중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실력 양성론을 전개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 이 점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늘 그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교수님 발표에서도 그 문제가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임통치 청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논문을 제가 써봤고 학계의 일반적인 위임통치 청원에 대한 이 부정적인 그 해석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는 그런 주장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통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채호 선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완용은 그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작자이니까 이완용보다 더욱더 그 극악하게 나쁜 매국노다, 이런 류의 이 주장들 말이죠. 이런 주장들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적은 그런 주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을 하면서 장래에 확실하게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하는 분명한 전제조건 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하에 두어달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1910년대, 20년대 초반에 국제정세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극히 현실적으로 타당한, 현실적으로 적실성 있는 그런 독립운동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 상호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한국의 독립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한국이 국제연맹의 보호를 받아서 일본의 마수에서 벗어나서 내부적인 자체에 일정 기간 동안 힘을 길러서 일본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현실적인 독립운동 방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하게 매국적인 그 망국적인 그런 그 논리가 아니고 국제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그 차원에서 한국의 독립을 고려했던 그런 그 최선책의 다음과는 차선책의 독립운동 방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총치 청원을 사실은 이승만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김규식 선생도 위임총치 청원을 했습니다. 1919년에.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위임총치 청원서를 국제연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을 할 때 그 위임통치 청원서를 갖다가 안창호의 국민의 지도부에게 전달을 해서 국민의 지도부가 그 위임통치 청원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사인을 해서 승인을 해서 이 박사가 그것을 갖다가 미국 정부와 이제 그 국제연맹에 보낸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위임통치 청원서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개인의 혼자 작품이 아니고 안창호도 승인한 작품이고 김규식도 승인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김규식 선생은 참 재미난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상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파리에서 그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 이승만이라는 분이 이 나라를 팔아먹자는 이런 위임통치 청원을 했는데 내가 파리에서 다른 나라 대표들을 만나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내가 낯을 들고 다니질 못했다고 상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또 이승만 박사가 똑같은 위임통치 청원을 했어요.